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정세 전문가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거대한 흐름을 책임지고 있는 메가 트렌드 중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케이 구글, 김지윤 박사에게 알려줘.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AI가 다양한 분야를 넘어서 외교, 군사 분야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AI의 발전과 동향,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AI 기술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영화에서나 봤고, 그래서 마치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던 AI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현재 우리는 AI 일상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또 자동차에 이미 AI가 탑재돼서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각 국가에서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분야를 망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활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AI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가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국제정세, 문화, 역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지식 컨텐츠를 담다 보니까 자료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것이 바로 챗GPT입니다. 물론 뭐더 정교하고 또 디테일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책이나 논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뭐 모든 것을 챗GPT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잡고 이해하는 데에는 챗GPT가 꽤 유용합니다. 아무래도 손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챗GPT,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죠. 또 최근에는 단순히 빠른 검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에까지 AI가 들어왔습니다. 작곡, 그림, 소설도 쓰고. 그래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 이러다 우리가 설 곳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이나 영상으로까지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1인 프로듀서의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에서 AI가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아서 빨리 분석해주는 일도 해냅니다. AI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또그 영향력이 지대해진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사 기술 분야죠. 원래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또 활용이 되는 것이 군사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지죠. 따지고 보면은 이 AI의 개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앨런 튜링 박사의 튜링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튜링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이니그마를 해독해낸 본부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 활용이 되는 건 원래 시작부터도 그랬고 또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 혁신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 이슈에 대해 조언하는 독립적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 국방 인공지능을 총괄하는 조직이 설립이 됐죠.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강국들도 인공지능의 군사적인 적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튜링 박사의 나라인 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고 군산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군사 인력, 그리고 장비가 부족해지는 시대를 맞아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AI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AI의 중요성이 더 대두된 것은 지금 현재 전장에서 AI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두 전쟁에서 AI가 적극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메이븐이라는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러시아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GIS 아르타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살상용으로도 쓰이지만 정찰용으로도 매우 유용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 중에 하나죠. 드론이 정찰을 해온 정보를 분석해서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혹은 공격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보유한 우크라이나 부대에게 화력 지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공격을 명령하게끔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GIS 아르타입니다. 물론 인간이 정보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했을 때는 20분 혹은 30분 정도 걸려서야 작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AI를 활용할 경우에는 늦어도 2분, 빠르면 20에서 30초 안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전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라는 시스템은 적군과 민간인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웰스데디라는 시스템은 건물과 구조물을 식별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하는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현대전은 알고리즘의 전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AI가 필드의 사령관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요, 무기 혹은 군사 기술이 전쟁과 국제 관계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었죠. 화약의 개발과 확산으로 냉병기에서 열병기 시대가 오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사회와 정치 체계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핵무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AI가 그와 비슷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AI 군사 기술을 보유했는가, 아닌가로 국가 간의 역량 차이가 뚜렷해질 거고요.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주권 및 국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될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창이라고 하죠.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단한 수출 통제 정책. 아마 뉴스에서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특별한 첨단 반도체는 바로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의 반도체와 AI 기술의 발전을 막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게 군사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까지 나선 겁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군사 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AI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무기들이 더 강력해지고 복잡해지고 자동화가 되면서 군사작전 지역 역시 육지, 바다, 하늘을 넘어 가상세계, 그리고 인공위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우주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너도 나도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AI가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최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을 해내지만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보다 비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1950년 흥남부두에서의 메레디스 호를 기억해 보시죠. AI가 판단을 내렸다면 과연 그 많은 피난민을 배에 태우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런 이유로 AI가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될수록 이 AI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쩌면 인간에 의한 강제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군사 기술 관련된 규범을 마련하고 레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국제사회라는 곳이 워낙에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또 국가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국가들마다 가진 복잡한 환경, 그리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동의할 만한 어떤 공통된 원칙을 도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더욱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 그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AI 질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리에임입니다. 책임 있는 AI 군사 분야 이용에 대한 규범,
그리고 공통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출범했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리에임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올해 9월 우리나라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에서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는데요. 이 1차 회의의 결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한 결과물인 Call to Action을 채택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국가들이 구체적 행동을 취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콜투 액션 이행의 일환으로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이 선언문에 동조하는 국가들 간의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죠. 물론 대한민국 또한 이 협의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리에임 회의는 군사 분야 AI 이용에 대한 최초의 다자 협력 회의입니다. 이번에 제2차 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면서 군사 분야에서 AI 개발로 인한 혜택뿐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 기술의 취약성, 잠재적 위험, 오용 및 악용 등 정말 다양한 주제를 두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Action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수 있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이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쟁을 겪고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어낸 몇안 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인 만큼 이번 제2차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통해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지구상 마지막 존재하는 분단 국가죠. 또 아직도 군사적 긴장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한국에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AI 기술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와 상징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요. AI 외교 안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AI의 발전과 군사 분야 이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교류의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허울뿐인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티가 바로 이런 데서 나는 거죠. 지난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AI 군사 기술이 필요하다는 정치적인 의지를 확인을 하고 또 같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을 결집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발전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 IT 국가답게 AI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군사 AI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현재 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군도 지난해 3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AI를 활용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해 오고 있고요. 이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목표물의 위치 정보를 획득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터널 탐사 로봇도 있고요. 영상 정보를 AI로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또 위험 요소를 경고하는 AI 융합 해안 경계 작전 체계도 있고요. 올해 4월 AI 도입을 위해서 정책 지원을 하고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국방 AI 센터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GOP 유무인 인공지능 경계 센터가 만들어져 무인 체계가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군 작전 환경을 충분히 학습한 AI를 적용해서 오경보를 최소화하고 비무장지대의 특이 사항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이런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방 AI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되면서 우리 국방부는 유관 기관 그리고 단체와 협력해 윤리 기준 마련에 힘쓸 것이다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AI가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AI 글로벌 협력 확대, 윤리와 신뢰성 강화,
디지털 권리 장전 등 AI 기술을 따라가되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죠.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AI의 발전과 책임 있는 군사 AI 기술 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AI의 혜택과 위험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4 리에임은 9월 9일 그리고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요. AI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